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시입니다. 오늘은 일단 저 섀도우 할 때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야. 이런 걸로 팍팍팍 쳐내줘야 됩니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슬프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오늘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밥 뷔페를 가려고 합니다. 홍차가 초밥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도 초밥을 진짜 좋아하지만, 이제는 날거를 먹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초밥을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갈 초밥 뷔페는 무려 마라탕도 무한리필이 되는 곳이거든요. 완전 짱이죠. 그래서 홍차는 초밥을 부시고 저는 마라탕과 사이드를 부시고 올 겁니다. 아주 기대 중. 코고싱. 오늘은 화장실에서 하는 OOTD. 이렇게. 심해진 소리 질러. 받은 거 알지? 받았어? 아니야? 왜 이러냐고. 야채부터 담까? 그래. 야채. 청경채랑? 그럼 무슨 꽃? 어묵이겠지 뭐. 좀 아닌데. 여보야. 마라 산 거가 나왔습니다. 또 꽤 푸짐하다, 그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면이 아주 많다고. 여기. 맛있다. 용서가 되는 맛이야. 꼬바로 있었으면 딸렸어. 싹쓸이. 일단 저희가 먹은 마라탕집은 맛은 정말 있었지만 너무 서비스가 너무 별로였어. 맞아. 불친절. 너무 불친절. 저희는 또니언에 갑니다. 왜냐? 어니언엔 확실한 성공이 있거든요. 빵빵 먹으러 갈 거예요. 어니언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어니언으로. 빵빵 먹으러 갈 거예요. 먹어라. 실한 걸로 구워야 돼. 아, 실한 걸로? 내가 맛있다고. 괜찮다. 버터가 실해. 이거 괜찮아? 빵값으로 27,000원 플렉스. 짠. 완전 명당 자리 개. 짜라란. 이건 찢어 먹어야 되는 건가? 이 겉에가 되게 크리스피하고 안에 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요. 알콜? 너무 많이 나왔어. 고소감고요. 이거 진짜 밤이 이렇게 그득그득 찼다고.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초반에. 진짜 더 늘어나. 뭐야? 지금 밤밖에 없어 속에.
될까? 확실히 더, 먹어, 그냥 먹어. 또 이것도, 와, 이거 진짜 안에 진짜 맛있어. 완전 쫄깃쫄깃하고. 기분이 좋아졌나? 너무 맛있어. 장이도 마찬가지. 아몬드 이렇게 보여야 돼. 쫄깃 이거 찢는 맛 보여야 돼. 어쨌건 맛있다는데? 풍미가 느껴져. 응? 이거 모짜렐라 치즈 아니야 이거? 그치? 응. 여기만 해도 또 다른 맛이 있어. 응. 맛있다. 또 먹어봐. 그게 더 화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가 더 좋잖아 이거. 근데 이것도 맛있어. 같이 먹어야 할 때 진짜 맛있는 거야. 오늘 왜 이거 안 해? 아 까먹었죠. 생각나. 아 이거 분위기 완전. 왜? 네? 까먹었어. 만지지 마. 아 분위기 완전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재미. 아 까먹었다. 어 새파트야. 새천지야. 새 난리 난리. 참새 싸우는 거 처음. 오늘 저녁을 딱 하냐. 밤이 진짜 이것도 저번에 먹었던 맘모스빵 여기도 맛있거든요. 와 이번엔 완전 빡세다. 이번에 난리 나구나 진짜. 웬일? 어, 가방, 뭐? 가방, 가방. 가방. 갑자기 비가 와요. 흔들흔들. 왜? 네. 다 날아가버렸어. 나 왜 이렇게 짤막해? 뭐야 이거? 홍시의 계절이에요. 네. 홍시의 계절. 구급차 지나간다는 줄 알았지. 집으로 고고씽. 구급차 지나간. 뭔가 이제 겨울밤? 겨울의 저녁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 아주 싸한 이 추위가 느껴져요, 막. 느껴지시나요? 오늘 생각보다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 코골적거려. 오늘은 저녁을 빵으로 대신 먹은 거거든요. 빵 해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추석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추석 기간에만 먹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쵸. 양심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되지. 아 추워.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진짜. 그리고 내일은 국내에 고추바사삭을 먹을 예정입니다. 친구가 기프티콘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카메라를 켜갖고 또 스리슬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별거 없지만 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영상 다시 켤게요. 오늘은 국내 고추바사삭을 먹으러 가는 날. 예.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번에 프링글스 신메뉴 나온 거 맛 맞추는 이벤트 참여하신 분 계세요? 저는 그걸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웃긴 게 그거를 맞춘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맞춘 사람들 n분의 1 해서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은. 그래서 제가 그걸 맞췄는데 저는 그래도 한 만 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당첨 그 맞춘 사람이 3천 몇 명인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해서 3,1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100원이 어디야 이러고 계좌 적어놓긴 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로즈찜닭이에요. 이거는 갈비찜, 북어전, 노브랜드에서 방금 사온 치즈볼. 진로 변경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어, 대박. 잘 먹겠습니다. 이 당면이 진짜 맛있다 그랬거든. 표정 놓아. 이 당면이 그렇게 맛있다 했다고. 와, 엄청 꾸덕해.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후닥후닥 굶어 먹어야 돼. 얘가 다 먹을 걸? 이거 친구네 그 북어전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살 두툼한 거 보이시죠? 소금 냄새. 너무 맛있는데?
무난한 피넛 피넛 쿠키. 누가 하나 먹었노? 역시 후식은 아이스크림. 비비비. 너무 배불러가지고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합니다. 합니다.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땡. 영롱. 치얼스. 맛있어. 맛있지? 이미 아니, 내가 커피에서 먹었던 조리콩 라떼. 아, 먹어볼게. 근데 내가 진짜 조리콩 라떼는 흔하잖아. 근데 조합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내가 비교해 볼게. 맛있다. 비슷한데 이게 뭔가 더 조리콩 맛이 많이 나. 여기서 왜 고양이 사전 냄새 나냐? 아니야, 코코볼 향이야. 저는 이제 운동을 갑니다. 이거 내 친구 이름인데? 진짜? 러시아 사람이야? 아니. 멋있겠다. 진짜 연어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회덮밥이래. 원균이랑 오늘 회 먹을까? 갑자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뭘 사나 먹지도 못하는데. 오, 오네. 안녕, 고양님. 안녕, 옆집 고양님. 어, 오, 뭐야, 줄이었어. 어, 진짜 생각보다 맛있다. 여러분, 진짜 치즈랑 브라우니가 물론 맛이 없을 순 없지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쩐지 되게 저희 동네 뚜레쥬르가 밤에 가면 뭐 9시 이후로 가면은 항상 마감 세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브라우니만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지. 세일을 안 해도 잘 팔리거든. 얘 장난이 아니더라고. 진짜 맛있다. 진짜 살 빼는 게 제일 힘들다. 제일 힘들어. 달아. 여러분 이건 별로예요. 빵이 너무 맛없다. 빵 자체가 초코맛이 일단 엄청 연하고 뭔가 뻣뻣해요. 퍼석퍼석해. 한 거실에다가 한 일주일 둔 식빵의 질감? 엄청 퍼석퍼석해. 니니다 니니.
I wish I could get it back, yeah. I don't wanna text you that, even though it's over now. I thought that I'd be stressed out.